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11년 데뷔곡 몰라요로 단번에 청순돌로 등극한 에이핑크입니다. 데뷔 11주년을 맞은 올해 에이핑크가 공식적으로 첫 유닛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리더 초롱과 뽐뽐뽐뽐이가 함께하는 유닛 에이핑크 초봄입니다. 데칼코마니 스타일링으로 서로를 제대로 카피한 쌍둥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핑크 초봄은 못 막지. 한여름에 살랑거리는 초봄 느낌이 나는 두 분이죠. 에이핑크의 영원한 롱리더 초롱과 에이핑크의 영원한 끼쟁이 뽀미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을제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봄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초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더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보시고. 아, 네, 안녕하세요. 초봄의 막내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봄의 리더 봄이입니다. 와, 리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가 초봄의 리더가 되셨는지. 네, 예. 바뀌었어요. 에이핑크 때는 네. 언니가 리더였는데 네. 제가 한번 이번에는 리더를 네. 해서 언니를 끌고 가야겠다. 네. 어떻게 잘 끌려오고 있어요? 어때요? 끌려가고 있어요. 아, 결국엔. 예예. 예, 예. 아, 왜냐면 워낙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아, 리더 자리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뭐 사실 초롱 이제 리더 얘기는 뭐 많이 했으니까 아. 정말 너무 훌륭한 리더다. 그죠? 예. 이번에 이제 살짝 봄이 씨한테 리더를 네. 패스해 주면서 어때요? 마음이 좀 편해요? 너무 편하고 아. 즐겁습니다. 아, 즐거워요. 네. 반면에 봄이 씨는 어때요? 아, 봄이 씨 걱정이 좀 예.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나마 그래도 멤버가 한 명이어서 그렇죠. 통제는 됩니다. 왜냐면 5명 그죠? 아, 맞아요. 진짜 아니 이번에도 춤 연습하고 할 때 5명이 합을 맞추다 둘이 맞추니까 어때요? 훨씬 손쉽지 않아요? 손쉬운 부분도 있고 네, 네. 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멤버들이 아 그래요? 아무래도 파트가 확 많아졌다 보니까 아 그렇네 무대 위에서 숨이 많이 차요.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니까 네. 그거는 멤버들의 부재라기보다는 나이가 또 그것도 한복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얘기를 진짜만 했어요. 맞아요. 네. 아, 바로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전혀. 아 그렇지만 지금 쌍둥이 같은 컨셉으로 뭐 너무 네. 잘 되고 있으니까 아, 네. 숨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요. 예, 지금 열심히 뛸 때입니다. 아, 예, 언니도 하는데 더 해야죠. 네. 더 해야죠. 네. 누나도 하는데. 아니 정말 두 분이 마지막 끝까지 또 숙소 생활도 같이 했었고 막 이래가지고 뭐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은 건 알았지만 아. 그래도 첫 유닛 으로 이런 데칼코마니 컨셉은 저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근데 이번에 그 쌍둥이 컨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듣고 두 분은 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사실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같이 낸 거여서 네. 처음에 네. 누가 먼저 냈어요? 근데 누구랄 거 없이 네. 워낙 데뷔 초 때부터 네. 돌아다닐 때마다 쌍둥이 같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닮았다 그러고 네. 언젠가 한번 내면 무조건 쌍둥이 컨셉을 네. 내자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의 네. 10년 묵은 아이디어 네. 그럼요 네.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네. 진짜 그렇게 그냥 막연히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네. 건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아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름도 얼마나 예뻐. 초봄. 네, 네. 초봄.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초봄 그리고 두 분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타이틀곡이 카피캣 그리고 네. 수록곡을 보니까 오스카 그리고 Feel Something 이 다 세 글자잖아요. 그럼요. 에이핑크도 몰라요. 뭐 데뷔곡도 그렇고 세 글자가 많아서 저희가 오늘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예전 음악 그리고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 음악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옹 그냥 하염없이 서글퍼져 원석이 가득했던 그룹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이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후유증 흐르고 있습니다. 여 광희씨가 너튜브 내공왕을 통해서 MC로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보미씨가 아이돌 개인 너튜브로서는 뭐 거의 시조새로 불리잖아요. 시조새급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는 많이 없었죠. 예예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나? 한 80만 명 돼요. 아, 축하드립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좆대꾸와. 네. 아니,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신조어예요? 네. 아, 왜 신조어예요? 처음 들어요. 뭘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 알람. 구독 알람. 네. 네. 그래도 딱 들으면 알겠죠? 네. 좆대꾸와. 발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철웅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신기하게 또 유일하게 우리 에이핑크 멤버 중에서 노트북을 네. 개인으로는 그죠? 네,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재미가 좀 없어가지고 네, 좀 졸리실까봐. 졸릴까봐. 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아직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보미 씨가 옆에서 시조새 입장으로 보기에 어때요? 우리 언니는 네.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카메라 각도가 우선 턱만 찍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좋아해 주시니까 전 했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워낙 뷰티 쪽도 잘 알고 뷰티 쪽. 아 근데 또 뷰티 쪽은 워낙 또 많이 너무 하죠. 많은 분들이 해서 저는 또 색다른 걸 하고 싶은데 또 그런 걸 또 구상하다 보니까 좀 계속 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방금 졸릴까봐 약간 걱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잠들기 전에 ASMR은 뭐 동화책 읽어주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지금만 해도 벌써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MSR 책 읽어주기 또 보미씨는 뭐 이쪽 뷰티 쪽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지금도 벌써 뭐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뭔가 좀 시작할 때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시작하면 반인데. 네 맞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초범 활동에 집중하시고 나중에 또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 뽐뽐뽐 얼마나 든든해 그래도 뽐뽐뽐에 자주 출연하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 방법이에요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언제든지 하실 마음 있으면 아이디어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송 7위 공개합니다 네, 꾹꾹이 춤에 절로 나오는 노래죠. Z세대 워너비 스테이시의 에이셉이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송 7위 차지했습니다. 에이셉 흐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초롱 씨가 읽어줘야 될 부분이었는데 리더님. 근데 야 역시 최고. 아니 리더. 한 정말 한 2초 사이에 딱 그걸 캐치해서 네. 바로 그러니까요. 읽어주네요. 저 노래 심취해가지고 네. 몰랐거든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저는 아 텔레파시가 너무 잘 통해요. 세계관을 이어서 라디오까지. 진짜 감동했어요. 정말 근데 진짜 리더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 감동해요. 저도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에이핑크 딜레마 활동할 때 우리 스테이씨 뽐뽐뽐 채널에 스테이씨가 나왔잖아요. 그때 리더 수민씨가 이 자리에서 초롱 언니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이 왈칵 났었다. 막 이런 멘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었대요. 네. 그 출연했을 때. 맞아요. 예, 그래서 뽐뽐뽐에 출연했던 거 기억은 나시죠? 보미씨? 네, 맞아요. 맞아요. 얼마 안 됐어요. 네, 맞아요. 예. 아니, 정말 그래서 최고의 리더라고 많은 후배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이제까지 이제 멤버들 많고 해서 힘들 때는 초롱 씨는 어디서 좀 에너지를 얻으셨는지.
저요? 네,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저는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냥 마냥 버텼어요. 아, 그럼 숙소에서 그냥 뭐 생각하고? 네, 많이 울기도 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막 울다가 그냥 풀고. 근데 나중에는 멤버들한테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그게 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데뷔 초 때는 벽 치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옆방에서. 예예예. 예, 예. 요즘엔 안 들리는데 데뷔 초 때. 왜냐면 울다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고양이처럼 막. 그래, 그런 거야. 난 너무 이해되는데요. 왜 울다가. 아, 그래도 요즘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멤버들이 속삭여서 벽을 쳤는데 그 멤버들한테 힘을 얻었대잖아요. 맞습니다. 그 얼마나 다행이야. 정말 너무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세글자인 초록성 6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스타일링, 음악, 퍼포먼스 모두 이슈였습니다. 4분 동안 매력을 다 보여준 4미닛의 핫이슈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어요. 오랜만에 듣죠. 추억의 명곡이죠. 진짜 핫 이슈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송 6위 공개합니다. 떼창 유발하는 메가 히트곡을 쓴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의 신호등이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호등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초등학생들도 떼창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한 곡인데 이번에 밴드라고 응원법도 듣고 얘 떼창하는 소리 들으니까 어땠어요? 와, 진짜 어땠어요? 이제야 조금 진짜 무대 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나요? 어때요? 우리 팬분들도 처음엔 적응을 못해서 마스크 떼고 나서 응원법을 막 못했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처음에 이게 처음에 좀 절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 어색해하시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팬들도.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응원법이 약간 어설픈 걸 느끼는 거 보면 정확히 다 들리긴 하는 거네요. 아, 지금은 정말 목에서 피만 날 정도로 정말 응원을 크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잘 들려요. 네. 심지어 그 끝나고 나서 캐캐거리세요. 아, 네. 목을 너무 너무 소리 써서 네. 너무 써서 주신 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많으세요. 아니, 그리고 일단 연습을 하면서 이 목이 쉰다니까. 연습할 맞아요. 때도 맞아요. 아, 진짜 그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판다를 직접 네. 예,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고요. 이무진 씨는 이제 뭐 작사 작곡 편곡 모두 다 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에이핑크가 항상 그 매년 데뷔일에는 팬송을 발매하잖아요. 네. 그것도 참 전통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번에 나만 알면 돼. 네. 이게 사실 멤버들이 모두 작사에 참여를 해서 네. 의미가 참 깊은데 혹시 네. 비하인드 있습니까? 이 판다들이 잘 모르는 비하인드? 비하인드. 작사할 때 혹은 녹음할 때. 아무래도 이거 순서를 정하는데 네. 왜냐면 다 각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누가 A 파트를 짜고 누가 B 파트를 짤까 말까 하다가 언니가 아무래도 작사를 네. 많이 했었거든요. 팬송은. 그렇죠. 그래서 언니가 후렴을 짜주면 그 토대로 우리가 한번 짜보자. 이런 비하인드. 네네. 초롱 씨가 일단 중심을 좀 잡아주고. 맞습니다. 역시 리더. 역시 리더. 아니, 그래서 제가 네. 제목이랑 후렴을 나만 알면 대로 잡으니까 네. 멤버들 조금 이게 뭐지? 약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한 다음에 네. 했더니 멤버들이 알아서 잘 써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초롱 씨 입장에 봤을 때 아, 이 멤버는 내가 생각 못했는데 진짜 이런 걸 썼나 제일 놀라웠던. 예. 근데 저희 멤버들이 생각보다 다 가사를 너무 잘 쓰더라고요. 네네. 은지는 되게 좀 시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고. 은지 씨는 본인 솔로곡 할 때도 에이. 거기는 선수잖아요. 거기 장인이잖아요. 은지도 시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고 남주도 은근 진짜 잘 써요. 남주 잘 쓰고. 남주가 글을 되게 잘 쓰고 봄이도 되게
담백하게 귀엽게 잘. 약간 지금 얼굴 쳐다보지 않아요. 1초 정도. 어, 옆에 있으니까 지금 네.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지금. 쉬운 게 담백이라는 단어가. 잘 써. 공유도 잘 써. 어려워요. 하영이도 굉장히 잘 쓰고 예, 예. 멤버들 전부 다 너무 자기 개성에 맞게 잘 써서 네.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이게 다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각자 쓰니까.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다 잘 어울려가지고 좀 다행이었어요. 아, 네. 그 잘 어울려서 너무 네. 다행이었네요. 네. 예, 초롱 씨. 아니 아니 보미 씨 예, 예. 당황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담백한 보미 씨. 예, 아 담백 너무 좋아요. 제일 전 제일 좋아하는 게 담백이에요. 아, 아 그래 이거, 진짜. 아니 이래서 최고의 리더라고 하는구나. 아, 맞아, 맞아. 이제 너무 알겠네. 왜 초롱 씨를 진짜. 최고의 리더라고 하는지. 자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자자자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온 국민을 춤추게 만든 카라의 미스터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미스터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포인트 안무는 뭐 엉덩이 춤이라서 전 국민이 다 따라했던 춤입니다. 이번에 카피캣 포인트 안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챌린지를 했더라고요. 오, 네, 진짜. 오, 진짜 막 엑시, 있지, 뭐,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이 유재석 선배님. 그렇죠. 막 런닝맨 팀들도 하고. 네. 근데 막 설아 씨하고 엑시 씨하고 했을 때 엑시 씨가 녹화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그 녹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초롱 씨한테 다시 한번 부탁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얘기했는데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게 다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아 진짜. 예,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아니고 방송에 예, 라이브 방송에서 라이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 녹화 버튼 안 누르면 본인은 얼마나 당황했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아니 이번에 서로 좀 품앗이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뭐 네. 다른 뭐 러브에이드도 그렇고 뭐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SF9도 네. 있었고. 스니커즈도 있었고 네. 뭐가 좀 제일 헷갈리고 집중하기가 어려웠는지 와, 다 어렵다. 이게 러브 이거 러브캣 이거 러브에이드도 어렵죠. 손 이거 저, 해가지고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심지어 저희 메이크업 스태프분한테 배웠어요. 아이고 제가 그 안무 영상을 따는데 네. 이거 손가락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어려워. 네 메이크업 스태프분이 언니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왜냐면 또 어린 분이거든요. 네. 나이가 좀 어리셔가지고 아, 이거 알았어요. 또 잘 아셔가지고 또 배우고. 아.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스니커즈는 어땠어요? 스니커즈도 안무 어려운데. 네. 와, 근데 사실 진짜 근데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워요. 저희 안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안무 연습을 하느라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네. 이제 방송국 하는 아, 원래는 쉬는 시간을 쉬었는데 네, 이제는 못 쉬어요. 아니 이번에 스크림도 태양 씨하고 재윤 씨가 그거를 고양이 이거를 해줘가지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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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게 봤는데 또 네. 안무 그건 괜찮았어요? 스크림. 오. 이게 그래도 어, 제일 네. 아, 위태 어, 위태 네, 네. 위태 이게 맞아요. 위태 위태가 제일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 아 괜찮은 건 없었지만 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다 재밌게 했습니다. 남자 아이돌 분 춤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어, 재밌었어요. 아, 아 그렇네. 그럴 수도 네. 있고. 아니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거는 은 아니 옥태균 네. 씨하고 은지 씨하고 아 나 그 은지 씨하고 나 너무 깜짝 놀랐다. 그거 아니 그거는 뭐예요? 그 어떻게 그 아니, 준비를 시켜줬나? 그 아니, 저희가 부탁도 안 했는데 네. 은지가 알아서 찍어서 올려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와. 은지 씨가 가르쳐 줬겠죠 옥태균 네. 씨를. 네. 아.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고양이가 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가지고 아. 너무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왜냐면 뭐 어, 태영 씨, 재윤 씨도 재윤 씨도 사실 남자들이 고양이가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옥태현 씨도 그렇고 고양이가 된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엄청 쑥스러워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여기도 춤이 본인들은 쉽다고 하지만 여기도 쉽지가 않아. 왜냐면 동작이 뭐가 네. 많아가지고 예, 고양이 동작 뭐 맞아, 많아. 땅 파고 네. 많더라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너무 길어 진짜. 어, 진짜. 아, 근데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최고. 네. 고양이가 돼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유.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했기 때문에 카피캣 이거 챌린지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얘기한 거. 그래서 꼭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송 오이 공개합니다.
개개인의 매력이 뚜렷한 아이들이죠. 자체 제작돌 아이들의 톰보이가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송 5위 차지했습니다. I don't wanna play this ping pong. I would rather fill my TikTok. You're my wizard as a prince, but this is Queendom.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에이핑크의 초봄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롱 봄이 함께하고 있고요. 개그맨 유자필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에이핑크 러브게임 혹은 에이핑크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날 사랑해줘요 나를 울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네 말 하나도 그 시절 우리는 마이크를 이마에 갖다 댔다 두 성으로 노래하는 버즈의 겁쟁이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싸위 차지했어요 노래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이 곡 많이 부르셨겠죠. 그럼요. 겁쟁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 송 4위 공개합니다. 유난히 달콤한 햇살 방파래 룰룰려요 한 덧을 뜬 발걸음으로 반겨줘요 피보다 진한 비즈니스 우정으로 얽힌 분들 있죠. 노래하는 개그 듀오 다비치의 팡파레가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 송 4위 차지했습니다. 다비치 팡파레 흐르고 있습니다. 다비치는 노래 잘하는 개그 듀오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있어요. 거기 진짜 개그 듀오 맞거든요. 맞아요.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여기 초범에도 앞에 수식어를 만약에 붙여준다면 에이핑크 초범 말고 네. 어떤 수식어가 좀 인상적인지 우리 판다들이 만들어준 것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초범 자체를 판다분들께서 네. 만들어준 이름이라고 맞아요. 그렇죠. 할 정도로 네. 초범 팬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름 너무 좋아. 앞에 혹시 네. 쌍둥이? 아, 쌍둥이 초봉. 아, 쌍둥이, 뭐, 패밀리. 프레밀리라고. 프레밀리. 아, 프레밀리 초봄. 네네, 프레밀리 초봄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어, 네, 좋아요. 괜찮아요? 프레밀리 초봄. 네. 어, 네. 프레밀리. 프레밀리, 저희가 그, 이번에 좀 컨셉으로 잡았던 게 네. 프레밀리인데, 네. 가족 플러스 친구라는 맞아요. 단어 합성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가족 처럼 가까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분 진짜 그게 맞잖아요. 네.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숙소생활 오래 하고 네. 가족이면서 네. 동료이면서 맞아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서로의 빈자리가 언제쯤 느껴지는지 여기 지금 다비치는 한 분이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진짜. 예. 근데 두 분은 이제 지금 따로 살고 있잖아요. 네. 같이 계속 살다가 따로 사니까 예. 언제 좀 빈자리가 느껴지는지. 저는 전기세 낼 때. 왜요? 예? 왜? 아니 언니랑 N분의 1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것도 있고 네. 언니랑 같이 살 때는 언니가 그런 걸 되게 꼼꼼히 체크를 해줬었어요. 네. 봄이야 뭐 에어컨 끄고 나가 아~ 뭐 이거 끄고 나가 근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다 켜 있구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다가 이제 전기요금 보고 이제 내가 혼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냥 폭탄 맞는 거예요. 맞아 처음에 폭탄 맞고 아. 우리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 이게 만약에 언니가 있었으면 다 꺼줬을 텐데. 맞아요. 아 그래 너무 현실적인 진짜 전기요금. 너무 와. 야 근데 너무 와닿는다. 왜냐면 네. 멤버 중에 그런 것만 꺼주고 체크하는 멤버들이 항상 있거든요. 아, 맞아요. 약간 엄마 같은 그럼. 느낌이어서 언니가. 아, 근데 보미 씨가 이제 오랫동안 그걸 모르고 살다가. 맞아요. 아 그러구나. 아니 초롱 씨는 어떤 때 빈자리가 좀 느껴졌는지. 빈자리요? 네. 저는 뭐 늘 보니까 네. 별로 느껴지진 않는데 아무래도 혼자 조금 밤에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스케줄 없을 때 혼자 집에 제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혼자 자주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끔 봄이랑 좀 놀고 싶어가지고 그치. 자주 연락을 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봄이 집에 되게 자주 초반에는 이사 초
하고 얼마 안 돼서는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자고. 어, 그러니까 숙소 생활 할 때처럼. 네, 그래서 네. 봄이가 처음에는 언니 우리 이럴 거면 왜 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전기세도 내야 아니 되고. 진짜 두 분이 마지막까지 진짜 같이 살아가지고 네. 저는 그냥 어 아니 저러다 그냥 결혼 전까지 쭉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네, 그래도 또 이제 또 따로 또 나와서 살고. 네. 네. 근데 서로 따로 사는 생활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위아래로 같이 이사 가고 싶다. 차라리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데로. 네, 네. 아, 그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진짜. 오, 그래서 네. 이제 서로서로 아니 근데 위치 까가지고 전기를 내려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밥 혼자 먹을 때 같이 먹을 진짜. 수 있죠. 그래 그냥 맞아. 가깝게 살면은 이왕 차린 길에 와서 먹고 맞아. 프레밀리 예. 네, 그리고 이제 반려견도 좀 같이 이거 설탕 좀 이게 설탕 봐줄 수도 있고 네. 가까이 살면 뭐 그런 장점이 있네요. 진짜. 예. 두 분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여기 다비치처럼 오래오래 두 분이 윤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10년 넘게 쭉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 이야. 너무 좋아요. 10년 뒤면은 예. 그 마흔 그 마흔 좀 네. 근데 그거 서른 예, 아, 아니었어요? 아이. 예, 아 맞아 서른이다. 그죠? 아, 맞아 서른이면서 아, 네 맞아요. 마흔 네. 마흔도 어려워. 마흔 그때부터 솔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마흔 요즘에는 그럼,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마흔쯤 돼야 이제 또 솔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 멋있죠. 네, 두 분 오랫동안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귓가에 계속 맴도는 중독성 강한 노래로 수능 금지곡으로 불립니다. 샤이니의 링딩동이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어요. 링딩동 흐르고 있습니다. 샤이니 온유 씨가 뮤지컬 태양의 노래에 출연하기도 했잖아요. 남주 씨가 이 뮤지컬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나서 남주 씨 뮤지컬 어땠는지 또 남주 씨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는지. 저는 뮤지컬 보러 갔을 때 그 남주가 첫 등장해서 단독으로 혼자 무대에서 네. 혼자 앉아서 노래 부르는 네. 씬인데 네. 거기서 엄청 울었어요. 아, 처음부터? 네. 네. 슬픈 씬이 아니었는데 남주가 혼자 기타 들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괜히 너무 그냥 마음이 찡한 거예요. 아, 우리 동생이 저기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뭔지 모르게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그래서 보면서 엄청 막 되게 많이 울고 대견해가지고 네. 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 남주 씨 대단하죠. 거기 혼자 진짜. 가서 그 선배들하고 적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남주 씨 네. 친화력이니까 진짜. 그렇게 적응한 거죠. 진짜 밝은 노래거든요. 첫 오프닝. 네. 저도 그 뮤지컬을 봐서 아는데 밝은 곡인데 오프닝인 게 아닌데 관객 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아니, 것 아니 아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네. 아 내가 곡 이해를 잘못하나 이렇게 놀랬을 수도 있어요. 엄청 밝은 노래가지고 너무 짠했어요. 이상한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잘 키운 맞아요. 딸아나 그렇죠. 네. 그대 내놓는 물가에 내놓는 그런 듯이. 그런 느낌인 거죠. 예. 아니 그래서 9일 라인이라고 있잖아요. 초롱 씨하고 또 무슨 창섭, 네. 솔라 씨. 아 이분들도 지금 뮤지컬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보러 가셨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의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진짜. 워낙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인 거 알고 있었지만 또 둘이 같이 하는 무대는 예. 제가 또 처음 봐서 그렇죠. 예. 진짜 기대하고 갔었는데 예. 생각보다 솔로도 첫 뮤지컬인데도 예. 너무 잘하고 예. 창섭이는 워낙 많이 했고. 네, 잘했기 때문에 둘이 케미도 너무 좋고 진짜 감탄하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때는 안 울었죠? 네, 그때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창섭이 틀리나 안 틀리나 이렇게 보고 아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철홍 씨는 이제 모니터도 해주고 보러도 갔는데 네. 이번에 카피캣을 이제 무대를 보고 혹시 이분들은 피드백이 왔는지 아, 제가 그 할 말이 울어야죠 할 남주 씨 네. 할 말 있어요. 카메라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 봄이 친구들이 그 카피캣 활동 때 응원을 막 꽃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친구들 뒀다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맞아요. 창섭이랑 솔라야 많이 바쁜가 봐. 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 궁금해요? 네. 궁금하네. 이렇게까지만 네. 전하겠습니다. 네, 예.
뮤지컬 이제 조금 이제 자리 잡히면은 네, 우리 근데 지금 많이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거긴 매일이 라이브니까. 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예. 예. 이해는 하는데 예. 수많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예. 예. 아, 우리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무대 진짜 멋있거든요. 아, 예.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샤이니 키스가 예능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 놀토에서 두 분은 혹시 아 이번에 여기 좀 나가고 싶다 뭐 두 분 같이 혹은 따로따로도 좀 섭외 원하는 예능 프로그램 있나요? 근데 저는 개울릉에 꼭 나가고 싶었는데 나갔잖아요. 나갔잖아요. 네, 나가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좀 도움이 돼요? 실제로 반려견 설탕 키우다가 네 진짜로 촬영보다 정말 공부하는 느낌으로 촬영을 했고 많이 배우고 왔어요. 무엇보다 강영웅 선생님 너무 팬인데 네. 그냥 거의 팬미팅하고 왔어요. 얼굴만 계속 봤어요. 이렇게 뚫어져라. 보미가 옆자리에 못 앉겠다고 예. 저를 계속 옆에 앉히는 예. 거예요. 예. 예. 너무 떨려서 팬심으로 그 정도로 그래. 엄청 팬이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그렇게 반려견 오래 키운 사람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팬심으로 다가갑니다. 강학 선생님한테 배운 거 적용 잘 하고 계시나요? 아, 어딜 가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딜 가든. 네. 아 혹시 초롱 씨는 아 이 예능에서 우리한테 좀 연락 왔으면 좋겠다. 전 전참 씨. 왜냐면은 네. 저희 매니저분이랑 저희 초봄에 좀 일상생활이 되게 재밌는데 네. 한번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진짜 괜찮겠다. 저희 매니저분도 캐릭터가 조금 있으시거든요. 네, 네. 지금 오늘 함께 오신 네. 매니저님 밥을 잘 안 드세요. 나하고 비슷한데 소식 좋아하신가요? 나하고 비슷해. 아니 근데 매니저가 밥을 잘 안 드시면 연예인한테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매니저님 머리를 쥐어잡고 있어요. 아니 매니저님 저도 소식자라서 밥을 잘 안 먹는데 저보다 마르셨어요. 왜 뭐가 제일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몰랐는데 네. 저희도 모르게 밥을 안 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진짜 며칠 전에는 끝났는데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약간 어찌라구나. 맞아. 왜 그런가 했더니 밥을 안 먹었어. 근데 소식자랑 다니면은 잊어버리고 이게 안 먹게 된다니까. 맞아. 이게 얼마. 그리고 매니저님은 저희가 이제 굳이 밥 시켜달라는 말을 안 하니까 네.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뭘 먹을지 모르니까. 왜냐면 본인도 배가 안 고프거든. 저렇게 마르셨으니까 또.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하도 막 그러니까 네. 알아서 이제 잘 맨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밥 뭐 드실래요? 이렇게. 그치. 아니 근데 약간 식은땀 나는 거 저 알아요. 저도 식은땀 나고 약간 어질하고 이런 때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이제 밥을 좀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전참씨 피디님하고 저 좀 알아요. 진짜요?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아니세요? 정말로 초범 두 분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매니저님이 원하지 않으면 출연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매니저님이 싫다 그래가지고 저는 출연이 불발됐어요. 우리 매니저님 나의 사생활을 노출하기 싫다.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 이분 매니저님 어떠세요? 어떻게 OX를 표시해요? 싫답니다. 아이야. 캐릭터 있으시네요. 사실 너무 아쉽네. 저도 사실 전참씨 두 분 모습 너무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매니저님 마음을 좀 돌리시길 제가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처음엔 말씀하셔도 다 말 이렇게 돌릴 수 있더라고요. 우리 매니저님은 3년을 했는데 진짜요? 우리 매니저님 3년을 설득했는데 고기 누나가? 네. 진짜로? 우리 현 매니저님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결국은 예.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 두 분은 이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 송 3위 공개합니다. 네 저랑 봄이 어때요? 좋아요. 좀 닮은 것 같나요? 네. 네 무대 위에서 데칼코마니 합을 보여주는 에이핑크 초봄의 카피캣이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 송 3위에 차지했습니다. 축하. 이 곡입니다. 여러분 카피캣입니다. 이번에 쇼케이스에 MC를 그죠? 네. 이번에 남주하영 씨가 봤잖아요. 네. 저 너무 재밌던데 어떻게 동생들이 리드하는 데뷔 쇼케이스는 어땠습니까? 이야
MC분이 필요하구나. 네, MC분은 섭외하는지 알겠다. 아, 너무, 네. 아니, 너무 재밌었는데. 아, 재미는 있었어요. 예능이 됐죠, 예능. 네, 맞아요. 오, 막 여러 가지 다 해봤잖아요. 살짝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팬분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아, 서로 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근데 앨범 홍보는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 아, 네. 다음에는 제가, 예, 제가, 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아, 그럼요. 가야죠.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네. 남주아영 씨 어떡해요? 아, 감사해요. 아, 남주아영 씨 미안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너무 감사해요. 주아영 씨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네. 메모 해주시고요. 네, 네, 맞아. 그리고 은지 씨가 서프라이즈로. 어, 사실 저는 은지 씨는 바빠서 못 올 줄 알았어요. 저희도요. 네. 그쵸. 촬영도 중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야, 거길 또 시간을 내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감사해요. 대단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예. 네. 아니, 그리고 미니 팬미팅도 했잖아요. 네. 이제 뭐 그때 은지 씨가 또 커피차 보내주고. 와. 그것도 저희도 아예 몰랐어요. 예, 그것도 다 서프라이즈요? 네. 아니, 은지 씨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미스테리 하시네요. 미스테리. 은지, 아, 그러니까요. 너무 은지. 사랑이 많아.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바빠요, 은지가 지금.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일 바빠서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그 바쁜 와중에 이걸 해주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고맙다고 계속 연락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섯 분의 그 진한 그 우정. 네, 정말 대단해요. 이번에 뮤직비디오 또 이제 촬영 네. 뭐 너무 공들여서 하셨을 진짜? 텐데 네.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어요? 어,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마지막 씬 바로 전. 마지막 씬 바로 전 뭐예요? 탈출하기 바로 전? 아, 아니요. 이제 감정? 저희가 이틀 촬영했는데 아, 네네. 항상 이제 마지막 촬영쯤 되면은 이제 지치죠? 다음이 이제 퇴근 시간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아~ 뭔가 아~ 네 제일 피곤할 시간이에요. 혹시 밥도 못 먹었나요 그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때 먹었어요. 예, 아, 그때 시켜주셨어요. 밥차가 있어가지고. 아, 밥차가 있어서. 네.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보민 씨가 그 큰 망치 같은 거를 이렇게 뭘 쳐서 네. 깨부시고 네. 우리 초롱 씨 약간 숨고 그건 금방 촬영했나요? 아, 그것도 몇 번 내리쳤어요. 한 세 번 네. 정도 네. 촬영한 것 같아요. 어, 그 망치는 무거웠어요? 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계속 치고 싶다. 아~ 신기했어요. 그런 촬영 아, 처음에 봐서. 슈가 글래스여가지고 네. 실제로 쳐도 좀 진짜 유리처럼 팍 깨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날카롭긴 해요. 네, 네 무섭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게 없죠. 아, 없으면 아, 있으면 안 되죠. 아예 없잖아요. 네, 아예 없다고 하죠. 거의 없잖아요는 가끔 한 번씩은 썸타임스 때때로 없죠, 없죠. 거의 아, 아예 없잖아요. 없죠, 없죠. 없지. 생전 처음 해보는 거죠. 네. 그것도 처음 해봐요. 네. 아, 아니 그래서 그게 어려웠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 아, 처음에는 전 가운데를 맞춰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예. 아래쪽을 좀 터트려가지고 예. 잘못했는데 한 두세 번 하니까 중앙에 딱? 예, 감이 오던데요. 아, 워낙 잘해가지고 예. 아니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거는 그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네. 왜 초롱 씨는 엎드려 있고 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보미 씨만 끌더라고. 아, 맞아요. 아, 웬만하면 좀 바꿔서 할 법도 한데. 아, 근데 우리 그 예. 캐릭터가 예. 있어요. 언니는 소심이고 아, 제가 이제 소심한 언니를 데리고 탈출하는 시작하죠. 리더네요, 리더. 아, 네.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캐릭터가 맞네.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탈출할 때도 계속해서 그 캐릭터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거 미는 거는 괜찮았어요? 아, 언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 진짜 편하게. 그 씬이 생각보다 또 길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네. 그걸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초롱 씨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아, 근데 보미 씨는 약간의 그 버거움이 에이. 있어. 약간씩 이 방향 조절이라든지. 맞아요. 그게 진짜 그때 표정입니다. 아. 예, 예, 예. 아, 찐 리액션. 에이. 쉴 때도 컷하면 심지어 그냥 침대 누워서 쉬고 아 진짜 편한 촬영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그 씬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기억에 남아요. 아, 진짜요? 두 분의 그 합이 예,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카피캣 뮤직비디오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의자 하나로 미친 퍼포먼스를 소화해냈죠.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운 손담비의 미쳤어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어요. 미쳤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송 2위 공개합니다.
SM 1세대 여성 뮤지션 보아, 2세대 소녀시대 태연 효연, 3세대 레드벨벳 슬기 웬디, 4세대 에스파 카리나 윈터가 한 팀으로 뭉친 갓더비트의 스텝백이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 송 2위 차지했습니다. 스텝백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딜레마 활동할 때 우리 멤버들, 에이핑크 멤버들이 이 곡에 꽂혀가지고 아, 예, 이 곡을 더 흥얼거린다는 그렇죠? 그랬었죠. 네, 아니, 멤버들이. 이번 활동할 때는 좀 꽂혔던 멜로디 있습니까? 뭐 요즘에 뭐 있어요? 뭐에 제일 꽂혔어요? 근데 요즘 분들 진짜 노래가 다 좋더라고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저희가 또 챌린지를 하면서 계속 듣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누구 하나 뽑을 수 없을 만큼 뭐 정말 비비지 분들 노래 너무 좋고 러브에이드 너무 좋지. 그리고 라스트 시퀀스도 너무 좋아요. 우주소녀 너무 좋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있지 분들 노래도 스니커, 진짜 스니커즈 나 다 너무 좋아요. 네. 서로 이제 계속해서 상부상조에 하는 거죠. 네. 진짜 다 좋더라고요. 네네. 자, 이제는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성 1위 공개합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레전드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콘 이효리의 유고거리,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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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노래에서 향긋한 꽃향기가 나는 듯해요. 살아 숨쉬는 듯한 가사가 매력적인 아이유의 라일락이 제목이 세 글자인 요즘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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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영원히 돼가는 순간이니까 이 곡 들으면서 두 분과는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했잖아요. 저것도 방송에. 네. 오늘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사실 좀 충격이었던 게 추억의 송이 제가 다 너무나 즐겨듣다 보니까 벌써 추억의 송이 됐다는 게 조금 슬퍼요. 아까 막 유곡을 나오는데 네. 두 분이 맞춘 듯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정말 벌써 시간 이렇게 흘렀나 싶네요. 네. 네. 아, 지금 4세대 걸그룹이니까 뭐. 저희 맞아 이제 데뷔했어요. 아, 맞아요. 4세대 걸그룹 네. 초범입니다. 초범. 네, 맞아요. 4세대. 네. 보미 씨는 어땠어요? 항상 저희 이렇게 컴백할 때마다 불러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올 때마다 그 저희 곡도 항상 잘 얘기해 주시고 맞아요. 매번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추억에 잘 잠겼다가 네. 놀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앞으로 초봄 활동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 많이 활동해 주시고 또 두 분은 이제 연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화 드라마 또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좋은 작품 있을 때 혼자 나오세요 각자. 따로따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작품으로. 네. 예, 그리고 초범 활동은 뭐 오래오래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네.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판다 따랑해를 귀엽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무리 끝인사예요. 따로 해야 됩니다. 예, 따로 하셔야 됩니다. 따로, 네, 따랑해로. 자, 둘, 셋. 판다 따랑해. 초범 따랑해. 따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